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탱이의 김승훈이에요. 6월 13일 수요일에 7번째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열리죠. 물론 이제 이번 주 6월 8일하고 9일 맞죠? 금요일하고 토요일 이제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 일단 사전투표는 자기의 그 행정적 소속 주소가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그 투표함에 넣을 때 봉투에 넣어요. 봉투에 넣어서 그 보내요. 근데 이런 사전투표가 이제 정착을 하고 나서, 이제 만약에 정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전투표가 이제 그 자리를 잡으면서 좀 이제 선거날 당일에 뭐 출근은 못할 것 같아. 아니면 뭐 이제 그 선거날 당일에 고향에 못갈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하죠. 사전투표를 하고요. 그리고 근데 이게 금요일 토요일 진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공무원들이 일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평일 이틀을 그 일을 다 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선거관리 인원들이 이제 토요일에 토요일에 그냥 초과 수당 받고 또 하는 거예요. 그 선거날도 원래 법정 공휴일인데 그날 초과 수당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선거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 선거날이 제일 바쁜 날이죠. 일단 그때가 제일 바쁜 날이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진행하는 BJ들도, 그래서 시청자들도 뭐 선거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그 후보자의 이름을 언급할 수는 있어요. 그냥 얘기를 하면서 어떤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다, 그런 거 언급을 할수 있어. 하지만 그 후보에 대한 투표를 유도하지는, 그 유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그 약간 선거 벽보 앞에서나 뭐 아니면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정치인과의 사진, 출마 안한 사람이에요, 또는 언급은 가능해요. 근데 특정 정당이나 후보한테 다른 사람의 투표를 유도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뭐이 방송을 보는 분들 뭐 저랑 똑같은 선거구에 산 사람 없잖아요. 일단 그런 거고요. 그리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할 수는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 사람 안 찍을 거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여러 명의 후보 중에 한 명을 찍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찍지 않을 후보를 뭐 반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비하 발언은 네,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투표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성향에 따라서 결과가 편향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비공식 투표는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투표소 내부에서 투표소 안이나 뭐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인증을 하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손에다가 도장 찍고 나오는 거나 그뭐 볼따구에다가 도장 찍고 나오거나, 아니면 그 뭐냐, 그래서 인증샷 손에다 찍어도 되고, 아니면 그 투표 인증서를 발급을 해줘요, 투표소에서. 저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그 투표 인증서를 그 가져왔거든요. 투표 인증서를 가져와가지고 저는 그냥 그걸로 인증을 했어요. 저는 그 특정 후보 누구를 찍었다 이런 걸 손가락으로 표시를 아직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투표소에서 투표 마치고 나는 사람한테 누구에게 투표했어요라고 물으면 안 돼요. 그냥 투표하셨죠?라고만 물으면 돼요. 네, 비밀치매는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인증샷 할 때요, 이제는 가능해요. 예전엔 안 됐는데요, 특정 기호의 후보를 연상시킨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는 안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기호 1번 찍었어요 하는 뜻으로 인증샷을 엄지척 할수 있고요, 엄지척 할수 있고, 기호 2번 찍었어요 하는 뜻으로
2번을 누를 수 있어요. 아니, 이 V자를 할수 있어요. 1번 엄지척, 2번, 그리고 3번, 4번, 5번 했어요. 뭐 이렇게 인증샷을 할수 있어요, 이제는. 손가락 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거 당일에 인터넷이나 이메일, 그리고 문자 보내는 선거운동, 카톡 보내는 것까지는 허용이 돼요, 이제는. 많이 좀 많이 유해졌어요, 예전보다, 이 선거운동이라는 게.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집에 엄청난 양의 뭐냐 엄청난 양의 이 뭐냐 이 어? 선거 후보 이런 얘기들이 다 왔어요. 이런 게다 왔는데 식구들 것만 다 읽어보고 다그 종이 수거함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직 보지도 못했는데. 네, 채팅방 오신 분 어서 오세요. 네, 업 버튼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다음 주 선거날 당일에는 제 개인 이제 스케줄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그날 오후에 이제 지방에 좀그 지방에 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번 주에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에요. 그 지난번 대선 때는 제가 선거 당일 새벽에 투표를 했는데, 이번에 저는 사전투표 할 거예요. 그래서 사전투표 할 예정이고요. 사전투표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사전투표라는 거는, 아, 부재자 투표는 해봤어요. 부재자 투표는 저 군대에 있을 때 부재자 투표는 한번 해봤고요. 자, 그래서 여기 왜 이렇게 많냐면요. 일단은 광역자치단체장,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비례대표, 광역자치단체 의원, 그리고 이제 기초자치단체 비례대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의원까지가 6장인데, 여기다 한 장이 더 있어요. 광역자치단체의 교육감도 선출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투표용지를 7가지를 투표를 해야 돼요. 겁나게 복잡하죠?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하고 비례대표만 뽑으면 되는데, 하면 됐고요. 그러면 되긴 하는데, 이제 일단은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자치단체장을요 구별로 몇 명씩 뽑아요. 아니, 기초자치단체 의원을 구별로 몇 명씩 선출을 해요. 구별 한 명이 아니고 구별 여러 명 선출을 해요. 그리고 구의원은 보통 한한개 동네 내지 두개 동씩 묶어서 선출을 해요. 묶어서 선출을 하고요. 그런 기초자치단체부터 잘 뽑아야, 네, 선거를 잘할수 있겠죠. 제가 다음 주에 우리나라 지방행정 역사, 역사 속의 지방행정, 한번 얘기를 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좀 제가 다른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해오겠죠. 뭐그 구주오소경이라든지 뭐 12목이라든지 뭐 이런 걸다 준비를 해오겠죠. 그래서 지금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일단은 지금 이번 지방선거 때 최고의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 자리가 지금 최고의 핫플레이스죠. 저는 서울에 사니까. 참고로 그 국회의원 송파을 지역선거구는 투표용지가 한장더 있어요. 그쪽은 이제 국회의원 자리가 이제 공석이 돼가지고 재보궐선거를 이번에 하게 되죠. 뭐 더민주 최재성 후보라든지 아니면 저기
자유한국당의 배현진 씨라든지 전직 MBC 아나운서. 하여간 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이제 오늘 방송에서 한번 이제 후보들의 프로필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일단은 이 책자형 선거 공보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토대로 하겠지만요. 만약에 좀더 정보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인터넷 포털, 구글링을 하겠어요. 그 구글링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화면 캡처는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이 CPU 리소스가 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제가 뭐냐, 지난밤에 역사 방송할 때, 그 온달편할 때 제가 프레임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한번 이제 도전을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장 기호 1번 박원순 후보. 자, 시대화나 랜딩이 시민관화라니, 뭐 실력은 쌓인다 박원순. 자, 정보 공개 자료 뭐 더불어민주당이고요. 1956년 3월 26일생. 현재 서울특별시장이고요. 단국대학교 사학과 졸업. 아름다운 재단에서 상임이사를 한 적이 있고, 희망제작소에서 상임이사를 한 적이 있대요. 그리고 병역은 육군 이병으로 전역했대요. 독자여가지고 단축근무했나봐요. 그리고 직계비속도 역시 장남이 그 육군 이병으로 복무 만료, 소집 해제가 됐대요. 뭐다 이행했다 이거야. 그 전과 기록 없고, 체납 내역 없고요. 최근 5년 동안은 체납 내역, 전과 기록 없고요. 뭐 소명서 없고요. 네, 뭐 그냥 뭐 겁나게 많아요. 박원순의 6년, 서울시의 6년, 시민이 시장이었습니다, 정책이 중심이었습니다 해가지고, 뭐 2012년 서울시립대학교 반값 등록금, 전국대학 최초였고. 그래서 서울시립대학교는 이번 시즌부터 입학 전형료하고 입학금이 완전히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2013년부터는 그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빅데이터 분석으로 발전시켜서 심야 시간에 전용으로 운행하는 올빼미 버스를 시행을 했죠. 그래서 서울은 지금 버스가 24시간 다니고 있죠. 2013년 여성 안심특별시, 2014년 뭐 세운상가 그 리모델링 했죠. 그 공공자전거 따릉이 시스템 구축했고요. 그리고 2014년 친환경 무상급식, 2015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16년 주거복지 확대, 공공임대주택 13만 호. 그리고 2017년에는 서울로 7017, 고가 보행길로 바꿨죠. 그리고 2018년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죠. 천만 서울의 꿈이라고 하고 있고. 네. 이쪽 시민들의 얘기는 제가 넘어갈게요. 10년 서울 희망의 완성. 뭐 민주주의와 나란히, 시민주의 서울로, 부모와 나란히 함께 돌보는 서울로, 뭐 성평등, 청년 사회 안정, 남북 평화. 2019년 내년에 전국체전을 뭐 100주년 기념으로 서울 평양 공동 개최를 추진하겠다, 뭐 이런 거 하겠 하... 내년에 유치하겠다는 건가요?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역시 인증샷이 있고요. 더불어 승리해야 문재인 정부에 힘이 생깁니다. 서울은 평화의 출발역입니다. 서울 평양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자,
프로필. 1956년 경상남도 창녕 출생. 1974년 서울 강남구 경기고등학교 졸업. 1975년 서울대학교 사회계열 다니다가 제명.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1983년에 변호사 개업. 그리고 1985년 단국대 사학과 졸업. 1986년 역사문제연구소 설립,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임. 1995년 참여연대 사무처장, 2002년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2006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그리고 2011년 제35대 서울특별시장 그 재보궐선거 당선, 2014년 때 36대 서울특별시장을 했고요. 자, 그리고 자, 기호 2번 김문수 후보. 뭐 자유한국당이죠. 시장을 바꿔야 삶이 나아진대요. 1951년 8월 27일생. 직업 현재는 그냥 정당인. 서울대 경영학과라고요. 15대에서 17대까지 삼성 국회의원이었고, 그리고 그 경기도 제 4대 5대 도지사, 그리고 병종 전시 근로역. 중위근치술 후유증이었다고. 병역사항이. 후보자 전과기록. 1985년에 87년에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이력이 있네요. 군 면제야? 인천 5월 3일 직선제 개헌 민주화운동 시위로 구속해서 2년 6개월을 복역한 적이 있대요. 아, 배현진 아나운서가 아니네. 요 사진이.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없애겠다. 글쎄요. 최저생계비 채워주겠다? 글쎄? 출퇴근 시간 30분 줄여주겠다. 자, 공약이 있네요. GTX 조기 착공 및 서울 정차역 추가, 뭐 시청역, 동대문역, 한양대역 뭐 등등. 강북권 GTX 신설, 뭐. 남북권 GTX 신설, 3, 4호선 급행화, 9호선 8량 증편, 경의중앙선 중에서 그 현재 용산역, 청량리역, 망우역 구간 지하화. 현실적으로 여긴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DMC역에서 광명역까지 고속철도 지하화.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동부간선도 강변북로 지하화. 과천 동작 지하도로 신설. 동부간선도로 연장, 서부간선도로 연장. 그 우이령 터널, 서대문 안산 터널 신설. 글쎄요. 뭐 세부 내용은 뭐 많아. 근데 복잡해요, 지금. 서울 실업률이 전국 두 번째로 높대. 서울 패스? 서울 인터넷 교육 방송 신설 무료 콘텐츠 제공? 나 써주기나 할 거야? 나안 써줄 거잖아. 헐, 여기 대학 1km 반경 지역 지도가 있네요. 헐, 스토리 써는 거 봐요. 뭐 프로필 한번 뭐 얘기는 한번 읽어보죠. 1957년 경상북도 영천의 두메 산골에서 7남매 중 여섯 번째 아이로 태어났다. 가난했지만 엄격한 유교적 분위기 속에서 아버님은 집안보다는 문중을 더 챙겼다. 경북고 3학년 시절 삼성 개헌 반대 데모에 동참했다. 무기 정학을 당했다.
1970년 서울대에 입학했지만 여러분은 대학에 출신하려고 했습니까라는 선배의 말에 이끌려 학생 운동에 길을 들어섰다. 그 후로 두번 제적당하고 두번 구속되어 2년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 개봉동과 청계천 동대문에서 7년 동안 노동자를 살며 해고도 두번 당했다. 밤낮으로 아들 걱정하던 엄마는 문수야 졸업하고 세모하면 안 되겠니라는 유언을 남겼고, 김문수는 24년 만에야 대학을 마치며 통환의 졸업장 어머니 묘소에 바쳤다. 90년대 초반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자신이 믿었던 이념 세계가 사실은 더 비인간적이고 더 불평등한 사실을 알게 됐다. 사회주의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을 몸부림치던 그는 자유시장주의자가 됐다. 1996년 총선에서 김무선은 지옥철 대통령도 탑옵시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당선됐다. 매일 경인선을 타고 출퇴근하는 부천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대변한 것이 적중했다. 그후 경인선에 이복선화를 끈질기게 이뤄냈고 시민의 사랑과 신뢰 속에서 삼선의원이 됐다. 경기지사 시절에는 청렴도가 바닥이던 경기도를 청렴 1위로 끌어올려 청렴 신화를 만들었다. 김무선은 직접 청렴 영생 부패직사라는 글귀 만들어 도청 화장실까지 붙여놨다. 성과는 컸다. 나중에 중국 정부에 초청되어 반부패 노하우를 전수하고 올 정도였다. 부패인지 아닌지 누가 알아? 증명할 길이 있나? 평택이 삼성전자에 100조 투자를 끌어내고 GTX를 제안하는 등 원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한편은 위기가정 무한돌봄 같은 새로운 복지 모델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무한돌봄은 대한민국 복지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채택됐다. 국회의원 3번, 경기지사 2번을 지냈지만 변변한 재산이라고 작은 집한 채가 전부이다. 그 작은 집이 규모가 우리 집보단 큰가요? 딸과 사위는 모두 사회복지사로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다. 청빈한 삶이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풍요가 넘친다.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는 자긍심 언제나 그의 마음을 든든히 지켜주기 때문이다. 글쎄요.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새누리당에서 있던 적이 있대요. 코멘트는 하지 않을게요. 자, 그리고 3번.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죠. 국민의당 대표에서 이번에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왔어요. 7년 전, 뭐. 자, 안철수 후보. 1962년 1월 22일생.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 전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 병역, 해군 대위, 전과 기록 없고요. 청렴도 꼴찌에서 두 번째. 글쎄요. 뭐 미디어 밸리, 산업 창업 밸리, 뭐 관광 한류 밸리, 뭐 많은데 서울의 6개의 국철 노선 경부선 철도는 서울 13개구를 지나는 57km의 구간을 모두 지하에서 서울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연트럴 파크? 글쎄요. 온종일 학교? 그놈의 코딩은 7년 전보다 더 준비되고 단단해졌대. 대한민국이 강력한 IT 강국이 됐을 때,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무료로 배포하여 새 시대의 준비를 국민들과 함께 공유했다. 대한교육이 교육의 화두가 되고 있을 때,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으로서 신산업 인재 양성에 힘썼다고. 대한민국 정치가 부패하고 진흙탕 싸움 중일 때, 50%의 지지율을 내려놓고 5%의 후보에게 양보했다. 뭐 고인물이 됐대.
근데 솔직히 그렇다. 그 다른 후보들을 다 까는 거밖에 안 해.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거 포스터가 나왔는데 제가 일일이 다한 글자 한 글자 다 읽지 않는 이유는 그거예요. 꼭 이게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이 그 연임에 도전을 하는 거는 그런 게 딱히 뭐가 없는데 다른 후보들의 포스터는 또 계속 그 까는 내용밖에 없어요. 아니 물론 뭐 자기들이 나름 뭐 응? 나름 뭐 팩트라고 해가지고 응? 뭐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약간 그 너무 그 네거티브 선거 운동이 된것 같아서 솔직히 저는 그냥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딱히 뭐 믿을 사람은 안 보여요. 그렇구요. 근데 지금 후보 남자 후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마지막 페이지에 밑에요. 군인들을 챙긴다? 다 군인 챙긴다? 안철수 후보 예비역 해군 대위. 그리고 이번에 기호 4번 민주평화당에서는 서울특별시장 후보 포스터가 안 나왔고요. 계속 5번으로 스킵. 갑질 없는 서울 제1야당 교체. 김종민 후보고요. 정의당에. 전 대변인, 전 심상정 대선 후보 서울 선대위원장, 현재 서울시당 위원장 뭐라고는 하는데 뭐 다른 거 없네요. 다른 거 소개하는 게 얘기가 없네요. 그리고 일단은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고요. 1970년 11월 18생, 꽤 젊네요.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뭐 체납 기록은 없고요. 전과 기록은 뭐 국가보안법 위반은 학생운동 시절 발생한 것으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어 1999년에 특별법권. 도로교통법 위반은 모친의 응급상황으로 발생한 것이나 변명의 여지 없이 반성이 있으며 이후에 동일 사례가 없음. 모친의 응급상황인데 음주운전?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강정호 선수보다 약한데? 강정호 선수 그 뭐냐 징역에 그 집행유예 떠가지고 그 뭐냐 작년에 그 비자 못 받아가지고 이제 비자 받아서 지금 뭐냐 그 미국 마이너리그에 가서 지금 몸풀고 있는데 참 그쵸. 그 다음에 6번 민중당 김진수 후보가 나왔네요. 여자 후보예요. 대한항공 조현민 고발자. 대형마트 계산대 직원 출신이야? 직업. 1979년 5월 17일생이고요. 30대고요. 홈플러스 영등포점 사원이래요, 현재. 본적 없는데.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중퇴했고, 마트산업 노동조합 홈플러스 지부 사무국장을 한 적이 있고,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회 한 적이 있다네요. 그래서 병역상 해당 사항이 없고요. 여자라서. 일단은 대형마트 계산대 직원이고 회사의 갑질과 협박에 못 이겨 노동조합을 만들고 조현민 전무의 갑질을 최초로 고발했고 재벌 갑질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이. 7530 직접 정치. 자주통일 청년특별시. 최저임금 1만원. 물, 전기, 가스 무상공급. 오, 방송하기 딱 좋겠는데? 9호선 공영화. 성평등 교육 의무화.
여기 이 민중당은요 자유한국당 가고 있어. 한반도 평화시대 박근혜 잔당 자유한국당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대통령 지지율만 믿고 공천 싸움에만 열중하는 더불어민주당만은 촛불혁명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민중당 비례 후보도 같이 나왔네요. 1번 학교 급식조리원 조영란 씨, 2번 정치하는 편의점 알바 임승원 씨, 경기대 국문과 재적 이력이 있네요. 그리고 청년 부채 전문가 최기현 씨, 상명대 졸업했네. 빈민운동가 소순관 씨, 익산 출신이고요. 그리고 가락시장 노점상 김나영 씨, 대전 출신이시네. 가전제품 AS 설치기사 박병화 씨. 여기까지 그냥 됐고. 자, 7번 대한애국당. 대한애국당, 혹시 이 대한애국당이 그건가요? 그 조원진 씨그 대통령 후보 나왔던 그 당인가? 여의도 출신인 것 같고요. 임지연 후보. 한미동맹 강화. 국진 자유 통일. 되게 센 분이신데? 그리고 지금 화제의 후보죠. 8번. 녹색당 신지혜 후보.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성평등, 뭐, 인권, 뭐, 미세먼지, 주거 및 기본소득, 동물 및 에너지. 더 자세한 정책이 궁금하다면 녹색 창에 검색해보래. 뭐, 네이버 열심히 하나? 뭐, 이런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래요. 놀랍게도 저보다 어려요. 1990년 6월 20일생이고요. 청년기업 오늘공작소 대표, 서울특별시당 공동운영위원장 겸 청년정책위원회 주거분과위원장. 청년정책위원회? 나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뭐 프로필 검색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기호 10번 친박연대가 아직 남아있어요. 최태현 후보. 1955년 10월 26일생. 남산 출신이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출신이었고, 현재 고려 다이아몬드 공업 주식회사의 이사. 유튜브에 정책 공약을 올려놨대요. 병역상 본인은 입영으로 복무 만료했고, 장남은 국외 출생이라서 병역 판정검사 연기. 그리고 둘째도 24세 이전 출국이라 병역 판정검사 연기. 그리고 뭐 병역 판정검사 연기 단기 여행, 국외에서 10년 이상 거주해서 병역 판정검사 연기. 병역 기피네. 그러면 네. 전과기록 1994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0명 경력 중단한 번의 교통사고. 강정원데? 다른 건들은 이웃 주민 간의 와의 층간 소음으로 인한 다툼으로 발생한 사건들. 욱하는구나.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오네요. 잠깐만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그 이제 1부 서울특별시장 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